안녕하세요. 라디오TV 이수환의 국제레이더입니다. 우르지트 파텔 인도중앙은행 총재가 임기를 9개월 남겨두고 10일 돌연 사임했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사유로 전직에서 물러난다고 사임 이유를 밝혔으나 그동안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통화 정책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인물이라서 인도에서 중앙은행의 독립성 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파텔 총재의 사임은 인도 중앙은행의 다음 이사회를 불과 나흘 앞두고 나온 것으로 금융시장과 정부는 큰 충격을 받은 모습입니다. 특히 미중 간 무역 전쟁과 국내 경제 불안으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인도의 루피화는 파텔 쇼크로 급락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BBC는 파텔 총재가 주요 금융정책을 결정하는 RBA 이사회를 불과 나흘 앞두고 그만둔 것은 정부에 대한 저항의 표현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내년 5월 총선에서 재집권을 노리고 있는 모디 총리와 인도 국민당이 단기적 경제 성과를 내기 위해서 기준금리 인하와 중소기업 대출 완화 등을 요구해왔으나 파텔 총재는 이런 압박을 거부해왔습니다. 그는 루피와 가치 하락을 막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긴축 정책을 펼친 인물입니다. 지난 6월과 8월 기준금리를 각각 0.25%씩 인상한 RBI는 정부 요구와는 반대로 지난 5일 이사회에서도 기준금리를 6.5%로 동결한 바 있습니다. 파텔 총재의 사임으로 모디 정부는 파텔보다 덜 내파적인 인물을 RBI 수장에 앉힐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정부 뜻대로 인도의 기준금리도 인하될 수 있다고 외신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모디 정권이 중앙은행과의 싸움에서 이겼을지 몰라도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훼손되면서 투자가들의 신뢰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칼튼 대학의 비벡 대해자 경제학과 교수는 파텔 총재의 사임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정치적 이익이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경제정책 신뢰에 대한 막대한 타격을 입힐 것이다. 이날은 인도와 튼튼한 경제의 비극적인 날이다 라고 트위터를 통해서 지적했습니다. 아직 글로벌 에디터 이수입니다.